집에만 있으라는 보건당국의 지침을 무시하고 미국에서 들어온 다음 날 두 차례나 사우나를 갔었던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계속 나오자 경찰은 구체적인 영장 신청 기준까지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씨.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데도 입국 다음 날인 그제 오후 사우나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체를 채취하고 풀려난 A씨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저녁에 다시 같은 사우나를 찾았다가 체포됐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기고 하루 두 번이나 외출한 A씨에 대해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입니다.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나간 30대 여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차원에서 뭐 경종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루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반은 위반이니까. 같은 격리 위반 행위라도 무증상자보단 유증상자에게, 접촉 인원이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휴대전화를 일부러 집에 두고 나가거나 반복적으로 이탈해도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격리 조치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3명.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